지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TSMTV 트로트 25 가요방송과 함께하는 저렇게 잠깐 제 10주년 기념마켓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인가요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송인가요 가수라는 것이 자랑스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성인가요가 어머니, 아버지의 노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게 할 초록음악회가 대중가요의 중심이 되리라 믿으면서 다음 무대 여러분 또 함께 보시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란 예쁜 꽃 한 송이 전추영의 무대로 보겠습니다. 화초! 지금